저희 어머니는 그걸 늘 따서 그냥 주셨거든요. 저 VCR이 잘못된 게 아니면 저희 어머니는 저를 식품 첨가물을 먹인 거죠. 씻으면 왜? 뭐가 잘못된 걸까요? 뭐, 끓이지 않아서? 그 식품 첨가물, 분명히 거기엔 단맛을 내기 위한 뭔가가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씻어버림으로써 뭐가 벗겨지는 거죠. 보호망이? 네. 자, 확인합니다. 정답은 치즈입니다. 보니까 치즈는 씻을 수도 없고 방부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돼요. 치즈가 우유를 섞어서 만든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섞여서. 발효시켜서. 그러니까는 얼마나 많은 식품 첨가제가 들어가겠어요. 그럼 그렇게 따지면 김치도 발효시켜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씻어서 먹고 하잖아요. 너무 매우면 물에 씻어 먹고 하잖아요. 일리 있는데? 네. 자, 그럼 정답은 치즈 확인합니다. 치즈 치즈 햄버거 근데 햄 뜨거운 물에 하면은 있죠. 먹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데쳐서 먹어야죠. 야, 햄을 데쳐서 먹나요? 햄은 튀겨 먹잖아요. 햄은 구워 먹잖아요. 아무렇게나 먹어도 상관없어요. 정답은 햄입니다. 햄을 뜨거운 물에다 씻어야 되는데 찬물에다 씻어야 돼. 아주 그냥 늘 그냥 구워 먹었는데. 설마. 햄이라고? 진짜? 와! 위기 탈출 넘버원. 정답은 햄과 소시지를 뜨거운 물에 데치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성화에 급하게 피자를 만들기 시작한 장금 씨. 토핑으로 올라갈 햄과 소시지를 꺼낸 후 찬물에 헹궈 사용했는데요. 그만 햄은 뜨거운 물에 한번 데쳐야 식품 첨가물이 제거된다는 것을 모르고 찬물로만 헹군 후 피자 토핑으로 올렸던 것. 이로 인해 햄과 소시지에 들어있던 식품 첨가물이 전혀 제거되지 않은 채 아이들의 입으로 고스란히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식품 첨가물은 건강한 성인의 경우 호흡기나 배설물을 통해 50에서 80%는 배출되지만 그 나머지는 몸속에 축적돼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아직 몸이 성숙하지 않은 아이들은 그 유해성에 좀 더 취약한데 물론 기준치 내로 섭취할 경우 인체에 해가 없지만 한 가지 제품이 아닌 여러 종류의 제품을 섭취하기 때문에 이를 장기적으로 과다 섭취 시 우리 몸에 각종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장기간 과다 섭취 시 우리 몸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식품 첨가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숴야겠는데요. 먼저 육가공 식품 중 단연 소비량 1위를 차지하는 햄과 소시지입니다. 여기에 첨가된 것은 발색제인 아질산 나트륨. 이 성분은 장기간 과다 섭취 시 구토나 호흡 곤란을 일으킬 수 있고 최악의 경우 대장암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도로 좋아하는 어묵입니다. 대부분의 어묵에는 방부제인 소르빈산 칼륨과 인산 나트륨이 첨가돼 있는데 이는 과다 섭취 시 심한 경우 중추신경 마비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김밥의 필수 재료인 맛살. 여기에는 산도 조절제가 첨가되는데 이것을 장기간 과다 섭취할 경우 생식 기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공식품의 절대 강자 라면입니다. 라면에는 산화방지제와 화학조미료가 들어있는데 이 성분을 지나치게 많이 먹을 경우 두통과 구역질은 물론 각종 소화기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점점 그 종류가 다양해지는 통조림 식품. 이 통조림 식품 일부에는 산화방지제가 첨가되어 있는데 이것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압을 상승시켜 뇌졸중이나 심장병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간편하게 유부 초밥을 만들 수 있는 유부. 이 유부에는 합성 착향료와 합성 보존료가 첨가돼 있어서 장기간 다량 섭취할 경우 각종 암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식품에 첨가되어서 맛이나 향 또는 보존 기능을 높이는 첨가물을 말합니다. 따라서 그 허용량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무분별하게 많은 양을 장기간 섭취하게 되면은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육가공품에 많이 들어있는 아질산 나트륨의 경우 체내에서 육류와 반응해서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물질을 만들게 되는데요. 따라서 이 니트로사민은 대장암을 비롯한 위장관 암을 유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화학조미료에 들어있는 MSG는 많이 섭취할 경우에는 두통이나 구역질을 유발하고 위장관의 기능장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듯 대부분의 가공식품에는 향미를 높이거나 보존력을 높이기 위해 식품 첨가물이 첨가되기 마련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식품 첨가물이 있는 식품을 무조건 먹지 말아야 하는 걸까요? 결코 아닙니다. 조금만 현명하면 식품 첨가물을 팍 줄이면서도 충분히 맛있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데요. 식품 첨가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햄과 소시지의 경우 조리하기 전 끓는 물에 5분만 데치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런데 이때 한 가지 주의점이 있다고 하는데, 미린 인공 케이싱으로 쌓여져 있는 그 작은 소시지류들은 끓는 물에다 데친다 하더라도 그 뜨거운 물이 내부 속까지 잘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데칠 때는 반드시 칼집을 넣어서 데쳐서 조리하는 것이 아질산 나트륨과 같은 식품 첨가물의 양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햄 속에 들어있는 아질산 나트륨이 제거되는 과정을 직접 실험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갈색제인 아질산 나트륨이 들어있는 일반 햄입니다. 그리고 아질산 나트륨을 만나면 색깔이 빨갛게 변하는 아질산 나트륨 검출 시약을 준비합니다. 햄을 2등분으로 똑같이 자른 후 반쪽은 끓는 물에, 다른 반쪽은 찬물에 넣고 5분을 지켜봅니다. 5분 동안 끓이자 기름기가 조금 떠오르는데요. 5분 후 각각 햄에서 우러나온 물을 조금 덜어서 비커에 담은 후 각각의 물에 아질산 나트륨 검출 시약을 떨어뜨립니다. 자, 과연 변화가 있을까요? 먼저 햄을 담가두었던 찬물입니다. 시약을 떨어뜨리자 원래의 시약색인 노란 빛만 나타납니다. 별로 안 빠진 거네요, 그러니까. 아예 안 빠진 거죠. 반면 햄을 데쳤던 뜨거운 물에 시약을 떨어뜨리자 색이 점점 붉게 변하는데, 빨개! 옆에 비커와 비교해보니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것은 뜨거운 물 속에 아질산 나트륨이 훨씬 많이 녹아있다는 결과고, 즉 뜨거운 물에 햄을 데쳤을 때 햄에 아질산 나트륨이 많이 빠져나왔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그럼 비엔나 소시지의 경우 칼집을 내고 끓는 물에 데쳤을 때와 칼집을 내지 않았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지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물이 끓고 있는 냄비에 한쪽에는 칼집을 낸 비엔나 소시지를, 다른 한쪽에는 칼집을 내지 않은 비엔나 소시지를 넣고 5분을 지켜봅니다. 5분 후 같은 방법으로 양쪽 물에 아질산 나트륨 검출 시약을 떨어뜨려 볼 텐데요. 각각의 물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놀랍게도 전문가의 말처럼 칼집을 내지 않은 소시지는 아무 변화가 없었던 반면, 칼집을 내서 끓인 물에서는 확연하게 색이 붉어지는 것을 확인. 그런데 혹시 이렇게 햄을 물에 데쳐서 조리하면 맛이 없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분명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한번 데쳐서 구운 햄과 데치지 않고 구운 햄의 맛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실험 참가자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아, 참가자가 잘못됐네요. 3명의 실험 참가자에게 직접 맛을 보게 했는데요. 양쪽의 햄을 맛본 후 더 맛있는 것을 골라보라고 했는데, 두배다 맛이 똑같은데 왼쪽에 있는 게 더 담백한 것 같아요. 어? 둘다 맛이 비슷해서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설마 맛은 두개다 비슷한데 오른쪽 게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 한번 데쳐도 맛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고 하니 안심하시고 조리하시기 바랍니다. 햄과 소시지 외에도 다른 식품들 역시 매우 간단한 방법으로 식품 첨가물을 줄일 수 있는데요. 그 방법을 넘버원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묵과 맛살 그리고 베이컨은 햄과 방법이 같습니다. 조리하기 전 끓는 물에 5분만 데치면 그 속에 든 식품 첨가물을 어느 정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 햄, 어묵, 맛살, 베이컨은 뜨거운 물에 데친다. 꼭 기억하십시오. 전국의 식사 대용 라면. 라면을 끓일 때는 먼저 면을 한번 물에 끓여 건진 후 새로 끓인 물에 조리해야 하고, 여기에 화학조미료가 들어있는 스프의 양을 조금 줄이고 멸치나 버섯, 다시마 등의 천연재료를 넣어 간을 하면 식품 첨가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간편한 통조림 식품 많이 드시죠.